물구나무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나요? 평소 서 있는 것과 다르게 손을 바닥에 놓고 다리는 하늘로 향하게 한 자세를 물구나무서기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선 몸에 가해지는 압력을 하체가 전부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다 보면 엉덩이나 무릎, 발바닥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물구나무를 서면 이들이 받는 압력이 줄어들어 하체가 잠깐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하체 쪽에 몰린 혈액이 다른 곳으로 분산된다고 말합니다. 또 얼굴에 피가 돌아 혈색이 좋아지고 뇌로 가는 피가 많아져 정신이 맑아지고 뇌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볼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허리가 곧게 펴져 허리 건강에 좋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잠깐 동안 물구나무를 서면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볼수 있겠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피는 심장에서 나와 온몸으로 퍼지게 됩니다. 지구에서는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똑바로 있을 경우 머리보다 다리에 더 많은 피가 전달됩니다. 물구나무를 설 경우 반대가 되기 때문에 다리보다 머리에 더 많은 피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고 눈이 충혈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눈에 있는 혈관이 터져 눈에서 피가 날수 있습니다. 이것을 결막하 출혈이라고 합니다. 결막하 출혈은 보기에는 굉장히 무섭지만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증상으로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물구나무서기를 5분 정도 하고 있으면 머리에 너무 많은 피가 몰려 눈이 받는 압력, 안압이 높아지게 됩니다. 눈이 뻑뻑하고 피로하며 눈알이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눈으로 들어온 정보를 전기신호로 바꿔 뇌로 전달하는 곳이 시신경입니다. 안압이 높아지면 시신경이 손상될 수 있는데 녹내장의 원인이 되거나 시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가를 하는 경우 10분 이상 물구나무서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천천히 시간을 늘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권장하는 시간은 1분 정도이고 더 오래 한다고 해도 5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중력 때문에 다리보다 머리에 더 많은 피가 전달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머리로 전달된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심장에서 나온 피는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수거해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돌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끼면 노폐물을 수거한 피가 머리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혈전이 만들어져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뇌에 있는 혈관이 터져 뇌출혈이 발생하거나 뇌가 손상돼 감각이 무뎌지고 의식이 흐려지는 뇌졸중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골반이나 무릎, 발바닥은 우리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팔이나 목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전에 힘이 부족해 물구나무서기를 그만둘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억지로 버티고 있는다면 팔이나 목에 큰 손상이 올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미국에서 롤러코스터가 갑자기 멈춰 사람들이 거꾸로 매달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3시간 동안 거꾸로 매달려 있었는데 다행히 모두 구출되었고 잔부상이 있긴 했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딘가에 거꾸로 매달려 있거나 꽉 끼어 거꾸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머리 쪽에 많은 피가 몰리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심장 박동이 줄어들어 피가 전달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럼 심장 위로 전달되는 피의 양도 줄어들게 되죠. 피의 양이 줄어들면 몸에 있는 장기가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 제 역할을 하게 되지 못하며 이 시간이 길어지면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 중 폐가 가장 위에 있는 이유는 다른 장기로부터 받는 압박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있으면 이것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폐가 가장 많은 압박을 받게 되고 원활한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될수 있습니다. 계속 거꾸로 된 상태로 있으면 눈에 가해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시력 문제가 계속 심해져 결국 실명하게 될 것입니다. 뇌에 가해지는 문제 역시 해결하지 못해 뇌압이 계속 높은 상태가 되는데 뇌압이 높아지면 뇌가 움직여 찌그러지거나 눌려 치명적 손상이 있을 수 있는 뇌탈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계속 거꾸로 있는다면 호흡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심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뇌에 문제가 발생해 결국 사망하게 될 것입니다. 2009년 존 에드워드 존스라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너티퍼티 동굴을 탐험하던 중 좁은 통로에 거꾸로 끼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존스를 구하기 위해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지만 결국 구조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존스는 약 28시간 동안 거꾸로 있다 결국 호흡곤란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거꾸로 있을 수 있는 시간은 하루 정도라는 것입니다. 물구나무서기를 하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 있겠지만
이 효과를 더 키우겠다고 무리해서 시간을 늘리는 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